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주 공략해야 될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가장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하나둘씩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BTS를 출발로 해서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 일정들이 하나둘씩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상반기 때 눌려있던 오프라인에 대한 수익 구조에 다시 재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지난번 올 8월 달에 중국발로 지금 엔터 산업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인 엔터 산업들이 한 10% 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기도 하면서 반등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SM 같은 경우에는 DOU까지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OU의 상장 가치가 1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SM의 가치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공략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일정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주셨고요. 자, 서령영 부장님, 오늘 장 네. 흐름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는데 우리 장 흐름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금요일날 이제 지난 어제 그 상승분을 우리나라는 휴장을 하면서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반면에 다시 또 한번 테크주들이라든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테크주들이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겠지만 반면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 그리고 엔터주라든가 코로나 피해주로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지수는 횡보하는 와중에 종목별 장세로 오늘도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